내가 준비해놓은 데가 있어. 아. 와. 이야. 아. 야, 진짜 이런 차는 처음 타봤다. 그래요? 카메라가 있지. 아, 카메라 있는 차. 가죠. 어, 기대됩니다. 네. 호칭을 뭘로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형님 해요, 형님. 그냥. 아, 그래도 될까요? 예, 네, 그럼요. 형님 하면 되지, 뭐. 우리나라 아빠들이 참 고생 많이 해요.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그런 어깨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예전에 저희가 집이 좀 안 좋아졌을 때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망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 아.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내가 진짜 그냥 어리광이었구나. 아, 그냥 철없는 일이었구나. 네.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원망하고 이랬던 게 나이가 들면서 이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아들들은 또 우리가 안 되잖아요. 못해. 그냥 네. 알아, 뭔지 알아. 네. 못해. 쑥스럽고. 맞아요. 언제 하게 되는 줄 알아? 난 그거 너무 정확히 알아. 아, 아들이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언제 하게 되는지. 언제?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 보일 때. 너무 편찮으셔서 몸을 못 가누시고 너무 힘들어 하실 때 그때 나오더라고. 사랑합니다. 참 그게 슬픈 일인데 좀 더 일찍 할 걸. 그때 나도 진짜 못했었지. 여긴 것 같은데?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그러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자, 내립시다. 네. 아, 와. 아, 이거. 요쪽이에요, 이쪽. 어, 물 냄새 난다, 물 냄새. 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들어오시기 전에 QR코드 한번. 네네네. 인증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철인 3종 센터 하시는 건 아시죠? 철인 3종? 네. 나가자. 자, 아, 어떻게 뭐 자세는 나오나요? 네. 맞이 못해서 생각보다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많이 안 좋아요. 스트레칭 하시기 전에 네. 먼저 러닝머신에서 좀 가볍게 조금 아, 걷고 예. 자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네. 어, 이거 처음 해봐 이런 거. 네. 손잡이를 잡으시고 정면을 네. 보시고 시선을 네. 멀리 보세요. 오, 천천히 천천히. 오 뭐야? 자 뜬다. 오 잠깐만. 오 잠깐. 오 재밌다. 오 이게 주체가 잘 안 되는데. 이따가 레이스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에서. 철인 3종을 한 번 더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오, 잠깐만! 나! 오! 반칙이에요, 반칙. 아, 잠깐만! 앞에 보셔야 돼요. 시선을 멀리 보시고. 앞에 보고. 그렇죠, 오. 자, 200m, 20m, 10m. 좋습니다. 자, 바로. 자, 이제 내려오실게요. 이제 준비 운동 하셔야 돼요. 몰라, 나 그냥. 일어나셔야 돼. 지금 이제 준비 운동 하셔야 돼. 내가 아 하체가 미나리예요. 도요새, 도요새. 몸 풀려고 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냥 다 풀어졌어요 그냥. 어깨 돌리기 하나, 둘, 셋, 부분. 여섯. 성격이 뭐야? 이거 어떤 한 사람이 일생을 그리면서 장사진 찍는 거 아니야? 어깨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오늘 수영장 들어가시기 전에 네. 간단하게 이제 사이클링을 잠깐 배워보실 건데 아 예 그럼 한 명 한 명씩 하는 거죠? 아니요 두 분 같이 아, 할 수도 같이 있는데 한 명 한 네. 명씩 한번 해보죠 한 분씩? 예 여기 네. 여기 저부터요? 해봐 자 잡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일반 자전거 타듯이 한번 돌려보실까요? 타봐 그렇죠 천천히 한번 돌려보시면은 힘든데 뻑뻑해? 네 엄청 지금 54 정도의 와트로 타고 있는 거예요. 54 와트로. 54 와트. 네. 아, 이 전력. 보통 한 10초 정도 피크 테스트를 하거든요. 예. 피크 테스트를 10초 동안 최대한 최대한 밟아라. 밟아서 이 파워가 보통 한 1000 정도 나와요. 1000요? 네, 선수들의 1000? 네, 1000. 지금 55인데 1000? 그렇죠. 자, 이거 하고 나시면 근데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근데 뭐. 보통 1분 테스트를 하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한 10초 정도만 10초.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로. 아 이거 힐링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 이게 아니 진짜 제작진이 약간 사기를 쳤네.
그냥 물 속에서 잠깐 걸으시면 돼요 그랬거든. 아, 저한테도 그랬어. 그치? 네.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0초 테스트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2, 1, 시작! 돌려, 돌려, 돌려. 최대한 빠르게!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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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 825. 825. 아, 825. 자, 평균 마트가, 평균 마트가. 지금 안 된 것 같아. 이 좌절하는 표정. 지금 와. 너무 짧아서 저도 10초는 처음 해봐요. 그러시니 무책임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들어가시고 수영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예, 예. 네. 아, 나도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도저히 채팅이 안 되니까 1분은 좀 못할 것 같아. 갑시다. 들어가. 나도 이거 안경 벗어야 되겠다. 오. 이거. 감전자거나 이런 거 없죠? 네. 저희 여기 전기가 들어가지 않고, 오! 기름이. 야, 기름이 묘해. 야, 이거. 아니야, 달 표현이야? 달이야, 달. 자. 앞에서 기름이 끓여주세요. 나 벌써 왔어, 허겁지. 어, 허겁지. 아, 이제 그냥 시험을 이렇게 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혹시 핸드폰 생각나세요? 핸드폰이 아니라 우리 애들 생각하는 거야. 최대 속도로 몇 초 정도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이거를? 매운 자판? 가볍, 가볍어. 가위바위보. 됐다. 최대 속도로? 네, 최대 속도로. 이거 어떻게? 이게 돼? 돼? 자, 준비 해볼까요? 예, 예. 자, 3, 2, 몇 초야? 한번 더 해볼게. 하나 더. 아, 나 자존심 상해서. 화이팅! 2, 1, 출발! 아! 근데 되게 위험하지 않았을까? 한국은 몇 초 하세요? 몇 분 하세요? 10초요? 10초? 에, 10초 갖고 한 20초는 하셔야지. 하죠. 나 한번 해보세요. 자, 갑니다. 저기 해보세요. 시작! 우리한테 필요한 운동 뭐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수영을 안 하니까 한번 해보시고 수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운동들을 같이 근력 운동들을 모셔서 한번 하시고 원래 수영장이에요. 수영을 배우면 수영을 배우다가 물살이 나오면 이 물살을 재단해서 우리가 수영 러닝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물살이 되니까 와, 어, 너무 잘했네. 와,
운동 진짜 아, 힘들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감동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예. 아, 네. 운동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도 감사합니다. 수영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야, 어쨌든 오늘 스케줄 괜찮지? 어, 완전 좋았습니다. 자, 다음 스케줄로 한번 렛츠고 하자고. 어, 자, 가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렛츠고! 감사합니다.